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에스프레소 테크닉 편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전까지의 바리스타가 하는 동작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멋있어 멋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문하러 갔는데 이게 괜찮아? 그러면 기분 어때요? 난 좀 깨끗하고 개성 있는 사람들이 포스에 서 있을 때랑 포스에 안 서 있을 때랑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작업에서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그 사람 기분을 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냥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머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벙커 컴퍼니 1층에는 로얄, 로버. 로얄은 뭐죠? 평날, 플랫이에요. 그리고 로버는 원뿔, 코니컬 버입니다. 일단 코니컬 버에는 저희 제품 8번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저희 제품 8번은 산미가 있고 향미가 있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코니컬 버로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버, 평날에 넣어져 있는 거는 8.5, 다크 제품이에요. 단맛과 바디, 그리고 비터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로얄에 물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저울. 저울은 오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터필터 그리고 원두 그람수를 계량할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를 만들어주시는 이 툴, 이 그루밍 할 때 쓰는 툴을 만드는 곳에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로얄 같은 경우에는 흘림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포터필터 위에다가 장착을 해서 받는 거죠. 로스가 없게 만들려고. 자, 이거는 풀만입니다. 풀만이라는 회사의 템퍼고요. 이건 두리트레이딩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뻐요. 그립감도 좋고 예뻐. 그래서 쓰고요. 자, 에스프레소 머신 슬레이어 3그룹이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터필터. 포터필터는 슬레이어 건 아니에요. 이건 폐사도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람수를 우리가 항상 이제 포터필터를 0점을 잡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무게를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뒷부분을 따면은 이렇게 무게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 개의 포터필터 무게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는 편리함은 있습니다.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어 정품 IMS 바스켓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피처 린서. 피처 린서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사용하고 우유를 버린 다음에 씻어주는 장비예요. 물이 여기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다 우유를 버리면 우유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샷을 뽑고 샷글라스만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주.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휠 닦는 그 타올이에요. 남색깔로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자, 이거 행주는 총 지금 3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용도는 이거 같은 경우에 드레인. 여기 물 흘려주고 잔 내려줬을 때 잔에 묻으니까 닦아주는 용도로 쓰는 거. 자, 그리고 하나는 스팀. 스팀봉 닦아주는 거고. 그리고 바닥에 깔려있는 거는 샷글라스가 내부는 깨끗한데 바닥이 더럽다. 그러면은 이걸로 닦아주는 거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프레소를 뽑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포터필터를 빼겠죠. 포터필터를 빼고 닦아주겠죠. 닦아주게 되는데 저는 수건을 걸어놨어요. 그 내부에 아무것도 원두가루나 아니면 물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포터필터는 참고로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자, 그럼 저울에다 올려놓고 0점을 잡게 됩니다. 오하우스 같은 경우에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위에서만 이렇게 해도 0점이 잡혀요. 이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0점이 잡혔죠. 0점이 잡혔으면은 그 다음에 글라인딩을 하겠죠. 저는 오늘 코니컬 버만 가지고서 사용을 할 거예요. 저는 글라인더를 2번 정도 세팅을 해놨어요. 두 번에 나눠서 밖에 세팅을 해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한 번에 받게 되면 여기 위에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럼 로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로스가 나면 안 되니까 저는 두 번 나눠서 글라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했을 때 어느 정도 양이 찼죠. 이걸 다듬어 줘야 돼요. 어떻게? 여기서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듬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가 정돈이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 위에 담아도 옆으로 흘러내리는 거는 막을 수 있겠죠. 자, 두 번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하게 되면 정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안 두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 그냥 받아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어떠신가요? 영상을 통해서 느껴지시나요? 엄청 많죠. 네, 그냥 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받을 때에는 항상 다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저울이 있으니까 제가 두 번 치든 세 번 치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람수까지 맞췄어요. 제가 원하는 그람수를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위에 쌓아져 있으니까 다듬어 줘야겠죠. 다듬어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정돈하기가 편하겠죠. 이 상태에서 바로 템핑하시면 안 돼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쌓아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템핑을 하게 되면 그대로 눌리는 거예요. 물은 굉장히 간사해요. 어디로 흘러가요?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흘러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루밍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손으로 다듬는 걸 많이 했어요. 일단 제가 손으로 다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한 번, 안쪽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여기를 평평하게 위에 쌓아져 있는 거는 빈 공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작업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가운데 또 몰아주고 이렇게 해서 깎아서 버리는 이런 형태를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템핑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손에 이렇게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BT툴이에요. BT툴을 써서 돌려주는 게 손도 깨끗하고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뭐였죠? 닦아주고 내부에 이물질이 없는지 보여주고 저울에 딱 올린 다음 0점을 잡아줍니다. 자, 그 없다고 하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한번 받아서 정돈해주고 마지막 한번 받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람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 딱 맞아요 지금. 자, 이 상태가 됐죠. 살짝 저는 가운데로 좀 몰아주는 편이에요. 클링인 게 싫어서. 자, 그러면은 이 BT툴 갖다가 돌려주는 거야. 다듬어 주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세 바퀴 돌릴 거야, 다섯 바퀴 돌 거야, 여섯 바퀴 돌릴 거야,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정해진 룰대로 돌리면 됩니다. 자, 봐볼까요? 어떤가요? 정리가 잘 돼 있죠? 이거를 레벨링 툴이라고 불러요. 레벨링 툴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템핑을 들어가겠죠? 어땠어요? 한 번, 두 번. 안 된 곳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서 맞춰주고 빼주는 거야. 템핑을 하면은 템퍼와 포터필터가 맞아야 돼요. 라인이. 근데 우리 템퍼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에를 잡아서 무슨 학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손목 나갑니다. 위험해서 그래요. 어쨌든 멋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 템퍼는요, 안쪽에서 내가 감아주는 거예요. 감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템퍼를 안아주는 거야, 부드럽게. 안아주면 이런 자세가 나오겠죠. 근데 위에서 잡으면 이런 자세 나오겠지. 이런 자세. 그죠? 안아주는 거야. 옆으로 안아주고, 템퍼. 템핑을 할 때는 이 포터필터와 맞아야 돼요, 손가락이. 이 정도 맞춰줘야 돼요. 왜? 템핑을 했을 때 포터필터 가해쪽 끝자락들과 이 손가락이 맞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눕고 싶어서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템핑의 세기를 얼마큼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나올 수 있는 초수를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3초 만에 첫 방울이 떨어졌던 거를 4, 5초까지는 좀 끌 수 있어. 엄청 세게 템핑을 하면. 자, 그러면은 템핑을 이제 항상 누구나 균일하게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매장에서 혼자 평생 일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직원도 있을 거고 알바생도 있을 거고 항상 균일하게 뽑으려면은 이런 템핑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안아주고 끝자락에서 포터필터 끝자락과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휘어요. 약간 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항상 평평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템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가스켓이 닿이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손가락으로 긁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끝자락만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닦아준다든지 위에만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퍼포먼스적으로 멋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멋있죠? 멋있게 하는 거야.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날 보고 있거든. 그러면 딱 여기서 딱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장착을 하고 추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야. 이게 에스프레소 테크닉이에요. 그냥 제가 한번 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빼줘야 합니다. 원보일러 형태들 머신들은 열수가 좀 많아요. 열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물을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슬레이어 같은 경우도 물을 빼줘야지만 유량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 물 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샤워스핀이 더럽잖아. 네,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빼고서 수건 갖다 닦아주시고 포터필터 0점 잡고 이제 패킹하는 거예요.
딱 맞는다. 이렇게 되면은 전 안쪽으로 살짝 넣고 BT 툴 가지고서 레벨링, 그루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고 탬핑을 합니다. 그리고 가생이 쪽을 청소해주고 물을 빼주고 그 다음 장착을 하고 드레인을 닦아줍니다. 깨끗하게 잔이 다이니까. 그리고 내려주는 거예요. 이 동작까지. 그리고 압력이 맞으면 제껴주는 거죠. 샷을 이런 식으로 뽑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샷 나오는 동안 청소해야겠죠. 마무리 청소 깔끔하게 다 깔끔하게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근데 이런 동작들도 아이고 씨 너무 많이 났다. 항상 이제 샷을 보긴 해야 돼요. 청소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청소할 때도 프로페셔널하게 항상 이제 동작 자체를 좀 큼직큼직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그 좀 멋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동작들로만 테크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소비자들이 봤을 때 프로페셔널한 느낌들이 강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닉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걸 쓰는지, 왜 이렇게 탬핑하는지, 왜 이 글라인더 써서 아니면 뭐 어떻게 추출하는 거, 바스켓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